예, 어연님, 어연님도 내년에는 여행 가지 맙시다. 어연님, 유준자, 어연님. 자, 우리 내년에는 여행 가지 맙시다. 예? 유준자 의원, 얼굴 한번 봅시다. 오호, 자, 내년에는 여행 가지 맙시다. 어연님, 야, 말 좀 해주이소. 내년에 여행 가십니까? 안 갑니까? 가야, 예? 가야지. 어, 가야지. 오케이. 자, 유준자 의원. 얼굴을 자꾸 막 숨기지. 어? 유준자 의원. 자, 내년에는 여행 가지 맙시다. 해운대구 의원들. 시마다 1억 7천만 원이 뭐고? 어? 해운대구 의원 1억 7천만 원 들고 이제 여행 가지 마. 자, 요 단체로 밥 물어 옵니다. 해운대구 의원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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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웃습니다.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어. 야, 참, 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낸,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낸 그 피 같은 1억 7천만 원 들고 해외여행 다니는 저 구 의원들. 우리 해운대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뽑은 저 구 의원들이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1억 7천만 원 들고 두바이, 스페인, 온 세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구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셨죠? 쌍코피 터져가면서 1년, 2년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머리 조금 나쁘면 3년, 4년, 머리 좋으면 1년 만에 걸리고 머리 조금 나쁘면 3년, 4년 동안 쌍코피 터지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공무원 되셨죠? 저 구 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전마다 음주운전,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술 처먹고 또 그 돈으로 음주 걸려갖고 또 그 돈으로 벌금 내고 시의원이라는 인간은 우리 같은 우리의 딸 같고 손녀 같은 여학생들 상습으로 성범죄 저지르다가 이번에 또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그 국민 세금, 그 세금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낸 그 피 같은 세금이 지금 아주 아주 헛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구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돈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 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저런 구 의원 제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구 의원은요,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건설회사 회장, 뭐 식당, 대형식당 사장, 예,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우리가 낸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 의원 제도라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구의원들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출근 한 달에 며칠 합니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급을 줘야 됩니까? 자, 그 사람들요, 자기 직업 다 있어요. 자기 직업으로 한 달에 또 수억 벌고 또 국민 세금으로 탱자탱자 놀면서 또 돈 벌고,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제발 좀 이런 불합리한 구 의원 제도 없애기를, 정말 한번 여론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 왜 꺼야 됩니까? 사람 싸웁니다. 근데 내 몸에 손대지 마이소. 손 안 댔습니다. 손대기면 되라, 씨. 어이언니, 어벌써, 어벌써. 이야기 좀 합시다. 저런, 저런, 저런. 이야, 대단하다. 저 누구야? 얼굴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봐. 원영수. 제가 딱 볼 때 이 사람이네. 자, 지금 요 관계자분께서 나와서 좋게 말을 하시네. 보고서 오면 참고해서 하라 그러고, 그건 일단 오늘은, 제가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첫날로, 괜히 얼굴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오늘 첫날로 이거를 드디어 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 걸고 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예?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냐고. 어제 방송에 사람 죽은 거 알아 몰라? 끝까지 내가 내 방송 샀는데 끝까지 당신들 갈아볼 거야. 국민들 세금으로 잘 처먹고 잘 놀다 왔지? 1억이란 돈으로. 내가 끝까지 당신들 내가 끝까지 갈랐나 봐라. 다 도망갔뿐에 얼마나 못났으면 도망다가 무슨 씨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쪽팔리게. 다음에 방송아 내 만나러 와. 쪽팔리지. 다 도망갔부서. 국민들이 바보지. 네, 이놈들, 6개월 사이에 두바이, 스페인, 국민 세금 1억 7천만 원으로 여행 잘 다녀왔지, 잘 처먹고 잘 놀다 왔지, 이놈의 구 의원들 도망가는 거 안 보소. 전부 다 부끄러워 가지고 다 도망간다. 저 봐라, 저 봐라. 내가 저거 잡으러 가갖고 막 쉐리 조지해야 되는데 저 화장실 쪽으로 해갖고 다 도망간다. 에이, 그래갖고 무슨 구의원 한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야, 봉사는 네 돈으로 네 땀 흘려서 네 시간 투자해서 하는 게 봉사지. 받을 거 다 받아 처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야, 그게 무슨 봉사고? 나도 좀 여행 한번 보내도, 같이 가자. 이런, 씨. 못된 것들. 네, 이놈들. 국민 세금으로 여행 잘 갔다 왔습니까? 두바이, 작년 10월달 두바이. 지금 6개월, 만 6개월 만에 또 스페인 여행 갔다 오고, 네, 연수 여행. 가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매년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과연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민들은 자살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집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1억 7천만이라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여행을 다닙니까? 갔다 왔으면 보고를 어디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